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소리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하는 색다른 오디오 작품을 만들고 또 대한민국 최초 오디오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용수 교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청대학교 전기전자학부 박용수 교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오디오 아티스트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좀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앞에 항아리도 놓여있고 그리고 오크통도 놓여있고 뭔가 오늘은 색다른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오디오 아티스트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2013년도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때 제가 처음으로 오디오를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아주 행복해 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청주 넥스트 아트 관장님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제 작품을 보시고 넥스트 아트가 이제 곧 개관을 하는데 개관 전시에 왔으면 좋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이제 오디오 아티스트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공학과고 제가 무슨 아티스트입니까? 그러니까 창조적인 일을 하니까 아티스트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로 이제 주위 분들이 이제 오디오 아티스트 이렇게 이제 불러주신 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오디오 아티스트라는 이름을 갖게 되신 건데 오디오로 새로운 창작을 하는 오디오 아티스트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서 스피커를 직접 제작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전자공학을 가르치는 교수께서 어떻게 스피커를 직접 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나 동료 교수들이 이제 제 연구실을 많이 찾아옵니다. 커피를 맛있게 마시려면은 음악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컴퓨터 그 당시 컴퓨터에 작은 스피커가 이제 보통 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음악을 듣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그 소리가 귀를 아프게 하네요. 그래서 불편해졌어요 마음이. 아, 좀 더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작은 이제 진공관 앰프가 좋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쓰지 않던 큰 스피커 있죠. 네. 집에 그냥 한 있던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제 그 소리를 듣게 됐죠. 듣는데 자꾸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걸로도.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오디오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만족이 안 되면 오디오 바꿈질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좋은 것도 사고 이렇게 바꿔가면서 듣기는 하는데 계속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고민하게 되었던 거죠. 이 소리라는 것은 이렇게 좀 퍼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퍼져 나가니까 기존의 네모난 형태의 스피커보다는 이 둥근 구조가 되면은 좋은 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하게 되고 그렇다면 둥근 소리의 울림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당시 제가 도자기를 배우고 있었거든요. 네, 마치. 그래서 도자기는 둥글게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 도자기를 둥글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옹기가 보였어요. 여기는 옹기처럼. 예. 네. 보니까 제가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옹기를 구입해가지고 이제 구멍을 뚫죠. 네. 중간에 이제 구멍을 뚫고 스피커 유닛을 장착하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 유닛을 붙이려니까 유닛을 고정시키는 그 나사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네. 장비가 없어서 뚫 줄을 못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조교한테 그 고무줄을 가져오느라 그래서 귀걸이를 한 거예요. 손잡이 부분에. 네. 그래서 그거 다 붙이고 귀걸이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소리를 듣는데 아, 그 소리가 너무나 아주 너무 좋군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춤을 춥니다. 그 소리에 맞춰가지고. 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게 오늘 저게 뭐지 하고 보셨던 항아리 스피커, 오크통 스피커인데 그러니까 처음엔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스피커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오디오 아티스트 박용수 교수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먼저 보고 오시죠. 좋은 소리란 어떤 것일까요? 비싼 앰프나 스피커로 듣는 소리가 좋은 소리일까요? 여기 좋은 소리를 내는 스피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색다른 시도로 주목받는 오디오 아티스트 박용수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폐교를 개조해 만든 모퉁이 돌 갤러리. 옛 교실 자리에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건 바로 스피커들입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각양각색의 스피커들.
오크통으로 만든 것부터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한 스피커들까지 정말 다양한 스피커의 세계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소재 벽을 허문 독특한 디자인은 물론 저마다 다른 소리의 오묘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이 스피커들을 만든 박용수 작가는 지난 청주 공예 비엔날레 공예 페어에 초청돼 많은 관람객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사무실 한 켠이 바로 수많은 스피커들이 탄생한 작업 공간인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스피커가 완성되는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그의 스피커 재료들은 주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혹은 버려진 물건들이라는데요. 3D 프린터를 사용해 세상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스피커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자신만의 스피커 세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스피커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 내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작은 벤처 회사까지 설립한 박용수 작가. 관심 있는 학생들의 창업 동아리 활동을 돕고 있다는데요. 저마다 다른 재료와 형태로 다양한 소리를 들려주는 박용수 작가의 스피커들. 좋은 소리를 찾기 위한 그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따뜻한 봄, 소리를 통해 행복을 꿈꾸는 오디오 아티스트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이제 화면에서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 좋은 소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스피커를 만들어 오셨는데 보니까 소재도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소재들을 주로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소재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만든 스피커들은 사실은 다 모양이 다르고 그렇죠. 또 재료도 다르고 구조, 형태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특한 그런 음색을 내거든요. 그 뭐 옹기, 도자기. 네. 토기, 양철, 종이, 나무, 플라스틱, 아크릴, 뭐 버튼이 재료가 뭔지 모르겠는데 모든 게 다 가능하고요. 그렇게 스피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소리도 사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내는지, 무슨 소리가 자기가 소리 어떤지를 알 수가 없죠. 예. 그런 것들을 소리를 찾아주는 게 제 역할이 있던 것 같고요. 근데 보통은 또 많이 작업했던 것 중에 이제 일상용품들,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뭐 바게트라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상용품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일상의 소리가 있어요. 네. 최근에도 이제 만든 시계 가지고 만든 시계 스피커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뭐 도자기하고 나무와 같이 융합했다든지 그래서 융합의 소리 내는 그런 스피커가 있고요. 또 이제 버려진 것들 그걸 다시 네. 재생하는 재활용하는 그렇게 만들어진 종이죽으로 만든 종이 스피커가 있고. 진짜 수염이 끝난 물건을 정말 죽어버린 네. 거죠. 그런 것들을 살려서 다시 부활시킨 그런 플라스틱 부표 스피커. 네. 부표를 만든 스피커도 있고요. 또 최근에 만들었던 건데 이제 판 같은 거 진동하면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판소리를 만드는 진동소리를 만드는 뭐 전봇대 스피커라는 게 또 있고요. 이 모든 소리가 다 행복 소리를 내줍니다. 그렇네요. 정말 스피커로 아까 스피커로 만들 수 없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걸로 다 스피커를 만들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은데. 저는 제가 그런 재료들이 자기가 무슨 소리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좋은 소리, 행복한 소리를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동안 만든 스피커 가운데 가장 좋은 소리를 내는 스피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애착이 가는 스피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있는 항아리 옹기 스피커가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네. 제일 처음 만들어 본 스피커예요. 그 첫사랑처럼. 네, 첫사랑처럼. 예, 제일 이제 그 애착이 가고요. 또 이제 그 좋은 소리를 내줍니다.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스피커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2013년도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 전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이상봉 패션 디자이너가 계셨는데 네. 그분이 또 전시를 했었어요. 패션쇼도 하면서. 그때 같이 또 전시를 했었거든요. 이제 여기 황아리 옹기 스피커를 전시를 했었는데 이게 전시 기간 중에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박살이 나버린 거죠. 어떻게 네. 해요? 이제 뭐 깨졌으니까 이제 버려야죠. 이제. 그렇죠. 도자기 예. 깨졌으니까. 정말 제가 만든 이게 스피커가 이제 깨지니까 이 행복 소리가 깨지는 것 같은 예, 그런 가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도에 또 제 연구실에서 이 항아리 스피커가 또 넘어진 거예요. 또 네. 아, 좀 속상해가지고 며칠 동안 놔뒀는데 그래서 이걸 다시 다 붙였습니다.
지금의 모습처럼. 아, 그렇네요. 저희가 볼 수 예, 예. 있네요. 눈으로 예, 예. 보니까 좀 깨진 자국도 보이고 아, 다시 백조가 있어 난 걸 다 붙여가지고 다시 한 몸을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아. 그렇게 부활시킨 거죠. 그래서 이 부활시킨 이 부활 소리 항아리 옹기 스피커가 가장 애착이 가는 스피커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백조각 넘게 깨진 거를 하나하나 다시 붙이셨기 때문에 예. 정말 애착이 가실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들으면서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이 스피커들이 어떤 소리를 낼까? 정말 소재와 기술에 따라 소리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만드신 스피커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가지고 나오신 것들이 예. 좀 하나씩 소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예예. 지금 항아리 옹기 스피커하고 오코통 스피커를 가져왔습니다. 항아리 옹기 스피커는 재료가 세라믹이죠. 불이 구워냈기 때문에 오코통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나 모양은 공통점은 보이시죠? 네. 원통인데가 배가 부른 배불뚝 구조의 그렇네요. 원통형입니다. 같은 모양이죠. 다만 이제 차이점이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보면 옹기는 배 쪽에 다가 스피커 유닛이 네. 달려 있고요. 옥고통은 머리 쪽에 이렇게 아. 유닛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에 이제 성격이 다르죠. 특히 이제 항아리 옹기 스피커 같은 경우는 세라믹이다 보니까 소리 울림 소리를 흡수하지 않고 튕겨줍니다. 그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들리고요. 또 이 스피커는 우리가 옹기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릴 때 그런 추억들이 있잖아요. 옹기에 대한 추억들. 옹기 뚜껑을 열고 웅 하는 소리. 네. 그런 소리가 굉장히 우리가 아주 친숙하게 참 좋게 들립니다. 이 항아리 옹기 스피커는 여자 그 가수들, 재즈, 보컬들 그 노래 들어보면 참 좋게 들리고요. 네. 그 반면에 오코통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보통 우리 나무로 만든 네모난 형태 스피커를 우리가 익숙한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서 나는 소리가 사실 우리 귀에 들리면은 굉장히 익숙하게 들리고 좋게 들립니다. 네. 그렇지만 온통 백불뚝 구조라 보니까 그거 다른 아주 우리가 편안한 좋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항아리 옹기 스피커는 여성 보컬에 올린다면은 네. 오코통은 남자 보컬 잘 어울립니다. 예. 저희가 오늘 그럼 직접 들어볼 수 있을까요? 들어보실까요? 네. 예. 아니 정말 저는 이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평상에 항아리가 올려져 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 할머니 집 느낌도 나고 굉장히 이색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저도 소리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항아리랑 듣는 거랑 또 오크통으로 듣는 거랑 소리가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 듣는 사람들마다 네. 자기 좋아하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제일 좋은 스피커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항아리 옹기 스피커라 이야기했는데 네. 아마 그거는 제가 제일 처음 만들었고 그렇죠, 그 소리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옥고통 소리를 좋아하세요. 또 아까 친숙하다 그랬잖아요. 소리가 네. 나무로 된 재료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재료들 뭐 플라스틱이 되든 종이가 되든 간에 그렇죠. 그 다 각자의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이제 교수님을 소개할 때 잠깐 언급했던 게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을 융합하는 색다른 오디오를 제작하고 계신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가장 대표하는 스피커가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보컬, 그러니까 노래나 또는 간단한 악기 구성으로 된 클래식 이런 뭐 연주 그런데 듣기 좋은 스피커가 이제 그러니까 풀레인지 스피커라고 지금 앞에 있는 스피커 장착된 그 스피커 유닛이 풀레인지 스피커인데 네. 저음, 중음, 고음을 이제 같이 내주는 스피커 하나 가지고 이 스피커에다가 그 자작나무로 이제 그 물통을 만든 스페인 스케치라는 이름의 이제 스피커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지난 3.15 미술 대전에서 제가 상을 받은 그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과학기술로 만든 그 스피커, 여기다가 재즈, 제가 좋아하는 재즈 문화, 네.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그림을 그렸어요. 중간에 이제 그림 보면은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마일스 데이비스라고 네. 트럼펫 연주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1960년대에 그 만든 앨범이 있습니다. LP로 돼 있는 그 앨범 자켓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그걸 다시 제가 이제 스피커에다가 그린 거죠. 그렇게 그리고 직접 그리셨어요? 예, 직접 그렸죠. 예, 그걸 이제 버닝, 태우는 방법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아크릴 물감으로 이제 채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 예술을 융합시킨 거죠. 그러네요. 거기다가 또 이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들 그림도 이제 드러잉도 하고 그렇게 이제 과학 기술하고 이제 문화 예술 융합하는 형태의 이제 작품을 만들었던 거죠. 예. 네, 저는 계속 들으면서 전기공학과 교수님이신지 도예과 교수님이신지 미대 교수님이신지 약간 헷갈릴 정도인데 아니 제가 지금 오늘 본 작품들만 봐도 소재도 굉장히 다양하고 어디에서 좀 영감을 얻으실까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구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 사실 모든 이제 물건들은 각자 소리가 있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보면은 아 이게 이제 스피커로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든 작품들 중에서 이제 그 럭비공 있죠? 네. 예, 그 럭비공. 이걸 딱 보니까 럭비공 구조가 배가 불뚝하고 이렇게 감싸지는 형태잖아요. 상상이 되시죠?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중심 부분에 스피커를 장착하고 유닛 장착하고 양쪽 끝 부분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포터라 해가지고 소리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기능을 하면은 완벽한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럭비공을 가지고 이걸 틀 작업을 합니다. 럭비공을. 그 틀에 맞춰가지고 도자기로 만드는 작품이 있고요. 또 이걸 틀로 해가지고 종이죽. 종이죽을 만들어 종이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만드는 종이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물건들이 각자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물건들이 좋은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가 아까 우리 항아리 옹기 스피커가 이제 깨져서 이제 네. 버렸다는 이야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서 부활시킨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 당시 제가 깨지지 않는 스피커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깨지지 않듯이 네. 이렇게 영원할 수 있는 깨지도 다시 이제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종이로 만들면 다 가능하겠다는 거죠. 종이 깨지면 다시 붙이면 되니까. 찢어지지 않을까요? 괜찮나요? 아니, 종이 두껍게 만들죠. 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옹기 형태에다가 옹기에다가 종이직을 다 붙입니다. 그럼 종이 이제 옹기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안에 옹기를 깨버리고 제거하면은 종이로 된 이제 옹기 모양의 스피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만들기 힘들더라는 거죠. 그렇죠. 깨니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옹기를 반을 잘라요. 네. 그럼 반 잘라서 반쪽에 이제 종이를 붙이고 또 반쪽에 종이 붙여가지고 다시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예,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틀을 만들어서 이제 그 종이 스피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다양한 제작 방법이 있어서 다양한 종류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때그때마다 이제 응용해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예. 교수님 이렇게 길거리 다니시면서 이것저것 보면 아 저게 스피커가 될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생각만 하실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니까 지통, 종이통 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버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걸 가져와서 또 스피커를 만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 이렇게 오디오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박용수 충성대학교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서 박 교수님의 스피커들을 많은 사람에게 이제 소개를 했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사실은 모든 전시들이 사실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가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것들을 많은 분들이 보여주고 싶어서 많은 작품들을 가지고 전시를 참여합니다. 근데 그 많은 전시 작품들을 포장하고 또 이동하고 설치하고 다 철수하고 그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전시들이 생각해 보면 아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원래 초에 제가 1월 달에 저 이제 행복 소리를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지 한 10년이 돼가지고 개인전을 제가 열었습니다. 또 그때도 이제 제가 또 많은 글을 가져갔어요. 사실은 많이 포기했었는데 네. 공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아 그때도 정말 저 많은 작품들 가져가가지고 사람들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오픈하는 날하고 전시 기간 내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보시고 또 아주 행복해 하셔가지고 예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전시회뿐만이 아니라요 본인이 이제 만든 스피커로 국지국지간 미술 대전에 출품을 해서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대회 어떤 작품을 출품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뭐 국지국지간 대전인지 모르겠는데 네. 2017년도부터 그 전국에 이제 아트페어가 많이 열리거든요. 네. 그런 아트페어 전시회를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오시는 많은 작가들이 계시잖아요. 만났죠. 그래서 많이 교류도 하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좋았는데 그분이 제 작품을 보고 미술 도전에 한번 내보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한번 내볼까요?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네. 그 3.15 미술 대전이라고 이제 거기다가 제가 처음 이제 작품을 출품했거든요. 네. 그런데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오. 정말 놀랄 일입니다. 그러네요. 특별상 받았다고 신문에 나오고요. TV, KBS 방송국 뉴스에 네, 나오고요. K방송국에. 예, 예. 뉴스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상을 받다 보니까 또 욕심이 생기네요. 왜냐하면 그렇죠. 보통 미술대전회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점수가 되면 초대 작가가 되거든요. 저도 초대 작가가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다시 또 3.15 미술대전에서 작품을 출품했는데 이번 특선을 받았습니다. 와. 아마 내년에 특선을 한 번 더 하면 초대 작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에도 이제 또 가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한민국 자연환경안전미술대전이라고 이름 좀 긴데 네. 거기서 이번에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최우수상 대상 밑은 거 아시죠? 네 알죠. 예. 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또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교수 창업 1호라고 하던데 예. 그럼 여기서 창업이라고 하면 오디오 만드는 일로 창업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우리 저 학교에 연구실 찾아주시는 이제 그 손님들과 동료 교수들하고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제가 만든 여러 가지 오디오 스피커들을 들려주는 거죠. 사람들이 되게 행복하게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 행복을 좀 나눠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방법으로 이제 창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수 창업을 하게 된 거고요. 제 학교 이제 1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더 열심히 작품을 만들고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행복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스피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제일 하고 싶었어요. 네, 어떤 얘기죠? 우리 저 공자님이 하신 이야기 있습니다. 지지자 불효 호지자, 호지자 불효 낙지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예. 그게 이제 논어에 나온 이야기인데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는 것보다도 그 좋아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것도 이제 그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미치지 못하다는 그렇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음악을 즐기다가 이제 항아리 옹기 스피커라고 해서 만들고 행복하다 해서 행복 소리를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글을 만듭니다. 용수왈, 락지자, 불효, 복지자. 네. 즐겁더라도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해야 된다. 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이제 디스코텍 가고 그러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복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제가 이제 행복 소리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 나누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다가 제가 또 작업하던 도중에 이제 옹기 스피커 깨져가 다시 이걸 붙여서 부활시키면서 네. 다시 생명을 줬잖아요. 생명 소리를 만들어 다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말을 만듭니다. 복지자, 불효, 생지자. 행복하더라도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깨져버리면 행복이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이제 살려가지고 부활시켜서 새로 생명을 주는 생명 소리를 나누고 싶었던 거고요.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작업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재즈 연주자들, 뭐 연주자들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기 이제 항아리 옹기 스피커 여기다가 위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기 보면은 12명의 연주자들이 이제 그려져 있거든요. 뚜껑, 예, 뚜껑 위에다가 12명 그려져 있는데, 이런 연주자들이 그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것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다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소리를 내는 거죠. 네. 그 다시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생지자, 불여, 애지자. 우리가 생명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 행복 소리, 생명 소리, 사랑 소리, 이런 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행복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네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스피커에 초점을 맞춰서 작품을 만들어 오셨는데, 소리를 내는 다른 작품을 만들어 보실 생각도 혹시 있으세요? 그 여러 가지 재료로 이제 제가 이제 만들면서, 아, 최고의 좋은 소리 행복 소리구나 하는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동료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보통 이제 진공관, 제가 만드는 것들인 진공관 앰프에다가 이제 둥근 구조 형태의 이제 스피커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 물건들마다 저마다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소리를 내줄 수 있는데, 우리가 화장실 공간을 생각해 보시면은, 화장실에서 혹시 노래 불러 보셨어요? 노래 자주 부르거든요. 샤워하면서 많이 부르죠. 예, 저는 제가 음치라서 지금 보통 이렇게 부르면은 사람 듣기 싫어하는데, 화장실에서 부르면은 울림이 많잖아요. 맞아요. 잘하게 들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울림이 많으니까 잘 좋게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화장실 공간에다 이렇게 울림이 많은 소리를 들려주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울림 소리를 다시 울리게 되니까 소리가 불명확해집니다. 제가 공학한 사람이잖아요. 네. 소리가 어떤 것인가 연구를 해보니까 소리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진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진동이거든요. 소리가 네. 나게 돼요. 그래서 판에다가 진동을 주서 소리가 나는 그런 형태의 판 스피커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같은 게 예를 들어서 벽에 진동의 소리가 나도록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걸 구체적으로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판 스피커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그 새로운 판 구조의 이제 스피커를 만들게 된 거죠. 아, 그것도 참 기대가 되네요. 예, 예. 앞으로도 참 바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집 가훈이 인십기백입니다. 인십기백. 예, 열십자, 몸기자, 사람인자, 열십자, 몸기자, 일백백자인데요. 네. 예. 그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한 10가지를 하면은 넌 한 100가지 정도를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죄를 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지난 요 인식기빅이란 그 제목을 가지고 지난 2월 달에 제가 개인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우드 스피커, 작은 우드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걸 네. 100개에다가 10개씩, 10개 되면 1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개를 주제별로 뭐 재즈 연주자 얼굴을 그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이게 이제 100개가 앞으로 이제 1000개를 만들고 10000개를, 만소리라고 제가 작품 이름 정했습니다. 10000개의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 만소리. 이런 이제 작업을 해서 이 만소리가 의미가 이 세상을 공간을 다 채운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 행복 소리로 다 채웠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구상하고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꼭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은, 제가 좀 큰 작업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뭐 음식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작업도 하고 이런 공동 작업하는 그런 네.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또 작가들하고 같이 코어하는 그런 창작 활동도 하고 싶고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못다한 말씀이시나 또 시청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지금 여름 방학이거든요. 네. 방학인데 지금 매일 출근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으니까요. 네. 그 충청대학교 지나가시면 연락 주세요. 오셔가지고 저와 같이 이제 커피도 마시면서 행복 소리도 듣고 이렇게 이제 행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오디오 아티스트 박용수 충청대학교 교수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오디오 아티스트 박용수 교수. 앞으로도 아름다운 소리를 찾기 위한 행복한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길 응원하고요. 계속하고 있는 10000개의 스피커 작품도 기대해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